난해하고 심오한 초현실주의 시, 비운의 천재. 이런 수식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시인 이상입니다. 올해가 이상 탄생 110주년인데요. 어렵기로 소문난 이상의 시를 보다 친절하게,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왜 그를 두고 한국 문학 최초의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식민지의 청년 이상을 소개해줄 박상순 시인을 모십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상의 시를 몇 번이나 제대로 읽어보려고 하다가 하고 그냥 덮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과거의 관점으로 또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어렵지만 또 오늘의 관점,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시인으로서 이중성 갖고 있습니다. 탄생 110년이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 시인 이상, 아니 청년 이상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봅니다.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그는 한국 문학사상 최초의 아방가르드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시인이라는 것은 사실 난해하고 어렵고 또 지나치게 현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 식민지를 살아냈던 젊은 청년의 관점으로 이상의 시를, 이상의 문학을 다시 본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리고 현대와도 너무 많이 닮아있는 현대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상은 1910년 9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경복궁 바로 옆 사직동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상은 단 한 번도 독립된 국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의 그런 사회 안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이 오직 식민지 시대만을 살아갔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종로구 사직동,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장남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화가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소시민의 장남이 화가를 꿈꾼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한복판 경복궁 바로 옆 사직동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사실 지금 우리는 모두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과 견주어 본다면은 다른 시인, 소설가, 작가들과는 유년 시절의 경험, 그리고 살아온 시절의 경험이 많이 다르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시인들의 작품을 일례로 든다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김소월, 뭐 진달래꽃, 영변, 이런 자연 전환 전서가 있죠. 정지용은 모더니즘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향수, 이런 시 보면은 전환적인 정서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바로 이상 문학을 이해하는데 과거에는 훨씬 더 난해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전원정서, 자연풍경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적 삶, 도시적 정서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는 조금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상은 어린 시절부터 사실 화가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가난한 집의 장남이기 때문에 집안의 반대, 본인이 생각해도 형편상 여의치 않음을 잘 알고 그래도 그 중에서 미술과 가장 가까운 전공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건축과라는 학과를 진학하게 됩니다. 이상은 경성고등공업학교라는 학교의 건축과에 진학합니다. 경성고등공업학교는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이름이 바뀐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의 전신인 그런 대학에 이상이 입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여기에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회화적인 정서에다가 건축은 이렇게 직선, 뭐 사선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구조 역학으로 무게를 지탱해서 건물을 올리는 이런 수학적인 기법들, 방식들이 적용이 되는 분야를 또 공부했기 때문에 회화적인 경향에다가 수학적, 공학적 이런 객관적인 논리적인 시선이 또 더해져서 결국 서양의 모더니즘, 모더니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훨씬 더 가깝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은 이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조선총독부 건축과에서 한반도 내에 있는 괜찮은 학교 건축과 학생 한 명을 특별 채용하기로 하는 내부 규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수석 졸업인 조선인 학생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상은 조선총독부의 정직원이 되는데 사실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상은 조선총독부를 몇 년 다니다가 조선총독부에 사표를 내고 사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직한 이후부터 시인, 화가 이런 쪽으로 예술가로서의 본격적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총독부 사직한 그 해에 이상은 조선미술전람회라는 화가들의 등용문인 그런 전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작품을 보내서 입선작으로 결정되었고 입선작들이 이제 또 전시가 되는 그런 화가로서의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상의 문학에는 이러한 화가로서의 이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또 다른 지점이 하나 놓여지게 됩니다. 이상이 또 시인으로서 등단하는 데에는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지용이 이상의 작품을 보고 특이한 작품을 써왔구나 하면서 그의 작품을 게재하도록 하는 한국문학 등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용 시인은 시인 김기림 등과 함께 구인회라는 그런 모임을 문학단체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은 나중에 정지용 시인의 또 추천에 의해서 구인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1930년대인데 이때에는 낭만주의적이고 서정적이고 전원적인 정서를 다루는 그런 서정시의 경향이 한 부류 크게 작동하고 있는 부분에 또 반대쪽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계급혁명, 사회혁명, 정치적인 혁명 이런 것들을 문학예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작품들, 소위 참여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등장해서 활발하게 그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상과 김기림, 정지용이 함께한 구인회는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강하게 강조하는, 그래서 낭만주의와 감정적 경향은 구시대의 것이니까 새로운 경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문학예술이 사회 변혁이나 정치적 변화의 수단과 도구의 2차적 존재가 될 수 없다. 문학예술이
자율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것만으로서의 새로운 전개를 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이 모더니즘의 경향 내에서 이제 이상은 문제작 오감도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오감도는 1934년 여름에 첫 작품이 신문에 연재하기로 하고 발표되었습니다. 신문에 매일 두 편씩을 발표하기로 하고 30편, 그러니까 15회 연재해야지 30편 되는데 절반쯤 발표한 다음에 일반 독자들이 아니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실험적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항의와 비난, 또 신문사 내부에서는 또 신기하게 바라보고 이거 누가 썼는데 이렇게 특이한 걸 썼지, 이런 새로운 시선, 다음에 뭘 이해의 시선, 이런 두 가지들이 논란을 겪게 되어서 결국 연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재 중단에 이르게 된 이 작품, 이 연작 시 오감도 15편은 이상 문학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고, 모더니즘, 초현실주의, 아방가르드 이런 것들의 경향을 앞서서 시도한 이상의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시적인 특성, 특히 오감도가 갖고 있는 이 시들의 특징 중에 하나, 우선 실험적인 시각시라는 특징 때문에 어려움을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시라는 것은 활자의 배치, 글자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배치를 좌우로 바꾸고 또는 도형 같은 그림들이 막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또 다른 이상 작품의 특징은 초현실주의라는 것을 구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사실 1900년대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경향이고, 이것이 익숙한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젊은 시도, 새로운 실험, 새로운 가능성의 자유를 열어젖히는 데에는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시, 특히 오감도는 당시에 항의와 비난, 몰이에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은 또 미적 자율성을 구사하는 모더니즘의 관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술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세계에 그런 자유를 구사하고자 하는 경향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적 자율성이라는 것은 또 시각 중심주의라는,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부터 화가를 꿈꾸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회화적인 기법들이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매우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 초현실주의를 만드는 것의 또 핵심적인 바탕이기도 합니다. 이상의 문학에는 또 큐비즘의 시선이라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피카소가 바로 서양 미술사에서 큐비즘의 창시자 중 한 명인데요. 옆에서 본 그림인데 옆에서 본다면은 한쪽 눈만 보여야 되는데 이 옆에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 저쪽 눈까지도 그려놓는,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을 한 화면에다가 합쳐놓게 하는 겁니다. 큐비즘, 큐빅이라는 이렇게 네모 상자 같은 건데요. 이것을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또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 개의 화면에 합쳐놔서 레이어 시키는 것이죠. 이 레이어는 우리가 완전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페이드 인 하면서 어떤 화면이 가까워지다가 얘가 슬쩍 사라지면서 바로 뒷장면 화면이 겹쳐져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겹침의 현상, 어떤 사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것들이 낯설게 겹쳐지는 방식까지도 이상의 시 작품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1910년생이기 때문에 역시 식민지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냈던 절망적인 시대, 그리고 본인의 탄생 배경도 녹록치 않은 아주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더니즘과 도시적 방법,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까닭은 바로 현실을 극복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방이었다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강한 대결성과 절망적 현실을 뒤집어 엎는 이런 방식들이 모더니즘과 초현실주의 등등의 실험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의 대표작인 이제 오감도 제1호 이렇게 이 제목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감도라는 말은 사실 조감도라는 말을 오감도라고 해서 한 글자 바꿔치기 해가지고 변형한 겁니다. 이 변형과 바꿔치기가 이상한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감도는 건축물을 설계해서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건축물 앞에다가 이 건축물은 이런 모습으로 완공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조감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이 이제 건축가를 나왔으니까 건축에서 쓰는 용어를 또 가져다가 슬쩍 바꿔치기 한 것이죠. 오감도의 오자는 저기 한자를 제가 오감도 옆에다가 이렇게 한자를 써놨는데 저 맨 윗부분에 가로 획을 하나 더 그으면 세 조자가 되고 한 획을 지우면 까마귀 오자가 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상과 함께 상상하기 시작한다면 한자에서 한 획 줄 하나 지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사실 큰 상징적인 의미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의 오감도 시 1호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상의 대표작으로 뭐 13인의 아해가 뭐 도로를 질주하고 1인의 아해가 가고 뭐 2인의 3인의 이렇게 계속하는 그리고 뭐 1인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인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3인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오감도 시 제1호.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 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결국 나타나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그냥 1인에서부터 13인까지 아이들이 나와서 달려가고 무섭다고 그러는 거, 그다음에 도로를 질주하고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도 또 나옵니다. 이런 몇 가지 사실 이외에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지? 라고 하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계몽적 교훈적인 의미로서의 정보가 이상의 오감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강하게 부르짖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인생의 의미, 참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교훈적인 것들을 깔아놓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없이 마구 아이들만 왔다 갔다 하고 골목만 나오고 도로만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제 의미 부여를 누가 지나치게 하고 야 이건 이러니까 인생은 이렇고 뭐 삶은 이렇고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돼 하는 것보다는 오늘 상황은 이랬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시대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상의 오감도 제1호를 완전히 해석해주는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쉽게 설명한다면은 도로와 골목이라는 것이 무서운 아이와 함께 대비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상의 오감도시 1호를 본다면은 도로는 당시에는 일본 식민 통치를 강화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철도를 놓고 도시를 다시 건설하면서 신도시를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도로를 만든다라는 것은 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정치적 의도, 경제 침탈과 수탈이 목적화되어 있지만 결국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식민 제국주의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서울을 장악하면서 그 장악의 현실화의 강력한 표본으로서 도로가 건설되는 것이죠. 하지만 골목은 그것과는 다른 시시한 길이지요. 꾸불꾸불해서 그냥 아이들이 뛰놀거나 별 볼 일 없거나 하는 골목들인데 자 그렇다면 조감도라는 원래의 의미로 돌아가 본다면 까마귀의 관점으로 이렇게 감은 내려다본다라는 감자거든요. 까마귀가 내려다본 것 같은 어떤 도시적 현실, 어떤 절망적 현실을 그린 그림들. 도자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그림 같은 미술의 역할, 시각시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각시, 비주얼 포에트리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아이들이 마구 질주하는데 당시에는 식민지 현실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뛰어놓는 아이들의 상당수는 남루한 옷차림이거나 또는 정말 부모를 잃은 거지이거나 두 종류입니다. 이 아이들과 절망적인 아이들과 도로의 상황, 골목의 상황, 과거에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도로들을 신장로라고 했어요. 새로 닦은 도로, 뭐 이런 상황들이 오감도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그대로 직물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훈적이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무언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는 그 어려움 중에서 아마 최고조에 달하는 시가 될 것입니다. 오감도 이렇게 해놓고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라고 써 있고 숫자 1에서부터 0까지 써서 가로 세로 늘어놓은 다음에 가로 세로 늘어놓은 것을 또 한 번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뭐 진단 0, 1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책임 의사 이게 이제 어떤 질병에 대한 현실적 진단서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책임 의사 이상이라고 해서 자기 거기다 등장시켜 놨거든요. 이 남들이 볼 때 이게 뭘 진단한 거야? 뭐 왜 또 지 이름은 여기다가 써놨어?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라고 처음 시작했는데 용태가 나쁘다는 건지 좋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지요. 이런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은 이것 때문에 이건 도대체 뭘까? 1이라는 숫자는 1에서부터 뭐 1, 2, 3, 4, 5, 6, 7, 8, 9 가는 거는 수학적으로 뭐 무슨 함수이고 무슨 등비수열이고 이렇지 않을까 해서 또 이후에 수학자들까지 등장해서 혹시 뭐 아닐까 하고 열심히 추측해 보지만 사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그게 어떤 거라고 확정할 수 없는 혼론, 아주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숫자 뒤집어 놓은 게 있고, 그 하루에 이제 두 편씩 실리는 건데, 이 화면은 1930년대 이상의 시가 발표된 바로 현 그 화면 그대로입니다. 지면 또 뭐 화살표 그려놔서 이렇게 도형 같은 것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도형이 뭔지도 또 이상은 설명해 놓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설명하려면 뭐하러 도형 그리겠어요? 그렇죠?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한 것이지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 이 뒤집어 엎은 숫자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뒤집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 이상의 숫자를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이 뒤집어 놓은 거를 3자가 뒤집어 있었다면
3이 아니지요. 4자가 뒤집어져도 4가 아니지요. 0은 뒤집어져도 그냥 0일 수는 있습니다. 자, 모양이 뒤집힌 도형을 보고 뒤집히기 전 거를 갖고 와서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잘못된 것이지요.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제가 오감도라는 것을 뭔가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이 이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듯이 역전이라는 뒤집어 엎는 이 역전의 개념이 이상의 방식의 핵심적인 요소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걸 뒤집어 놨는데 뒤집어 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뒤집기 전의 것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이것은 절차상으로 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본인 이름 거기다가 써놨거든요. 책임의사 이상이라고 자기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무엇을 한 거죠?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하는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시인이나 그림인은 여기 앉아서 저기 있는 것을 그럴듯하게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 자신이 무대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대단히 급진적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 나온 이 작품은 다른 세계 문학이나 미술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 이른 것이 아닙니다. 1910년경 이상이 아직 아가였을 때에 피카소의 큐비즘이 등장하고 이상이 이제 겨우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쯤에 마르셀 듀샹은 전시장에 변기를 들고 납니다. 하지만 이상은 20대 청년이 되어서 뒤집기를 했으나 당시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일반인들은 물론 지식인들조차도 일부 소수를 제외하면은 이상의 그런 시도에 깔려 있는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라는 것에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이죠. 이 뒤집어 엎은 숫자판이 이 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본다면은 이상의 독창성이 물론 피카소나 마르셀 디상의 새로운 전기에 비해서는 예술적 경향의 시도로서는 뒤늦은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반도 상황에서는 대단히 앞선 것이었고 대단히 앞선 것과 동시에 이런 유사한 시각시들 숫자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글자들을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 막 여러 차례 쓰고 하는 이런 종류의 시를 소위 비주얼 포에트리 시각시 실험시 뭐 다다이즘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다이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1900년대 초반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출발해서 독일 베를린, 하노버, 네덜란드, 프랑스 파리, 뭐 이탈리아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런 숫자를 가지고 쓰고 뭐 그 단어 몇 개 가지고 뒤엎어 놓고 하는 것들은 1910년과 20년대 상황에서 아주 많은 작품들이 생산됩니다. 그럼 이상은 세계적 문화 현상을 이미 알고 받아들였다고 봐야 할까요? 네, 당연합니다. 이상은 비록 유럽 여행도 한번 못 가봤지만은 열심히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프랑스 초현실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문학 예술의 흐름을 잡지 정보를 통해서 열심히 탐독하고 탐독을 넘어서 그것의 이해 수준까지 훨씬 더 멀리 나아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하고 프랑스어 공부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에 발행된 전문 문학 잡지들 그들은 뭐 몇 명이 모여서 스스로 이렇게 잡지에다가 작품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런 잡지들의 대다수를 제가 직접 찾아보았는데 숫자를 나열하고 한 걸 독일 사람, 네덜란드 사람, 프랑스 사람, 러시아 사람 놈들을 많이 했지만 뒤집어 엎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이 숫자를 가지고 배열하고 한 것들은 유사성이 있는 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상이 숫자를 가지고 이런 시각적인 실험시 뒤집어 엎은 표현으로서 시각적인 연출을 한 것은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 문학사에 내놓을 만한 놀라운 독창성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또 뭐 책임의사 의상이라고 해서 개인이 직접 들어가서 행동하는 퍼포먼스까지 결합돼 있는, 오직 단순히 이제 숫자 뭐 뒤집고 뭐 활자 컸다 작았다 하는 이런 시각적인 놀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 개인의 절망적인 어떤 상황,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작품은 오감도 제1편 13인의 아이가 거리를 질주하고와 더불어 이상문학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히 이 숫자 뒤집어 엎은 것은 이렇게 유사한 경향을 시도했던 1910년경부터 1930년대까지의 세계 문학사, 예술사, 시인, 화가들 다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았을 때는 이상이 나름대로 대단히 독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상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가 거울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다. 뭐 내가 만지려고 해도 악수할 수도 없다.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다 뒤집혀 있고 역전돼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울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오해와 상징적인 의미 부여를 지나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울을 본다라는 것을 어떤 자아 정체성의 확인이나 자아 실현이나 이런 관점으로 이상이 거울을 보는 것들을 해석하려고 했고, 그런 해석에 대한 이면에는 자아 실현, 자아 정체성, 뭐 사회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자 했던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체제의 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상은 거울 그 자체를 보는 거고, 사실 거울 보면 뒤집혀 있는 거잖아요. 내 오른손이 왼손인 것처럼 돼 있고, 이런 직물적이고 물질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차이. 그래서 모더니즘의 이 직물성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상의 거울은 이렇게 직물적인 대상들, 물질적 대상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거울 과연 정체성의 공간일까요? 자아 확인을 하려고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십니까? 절대 안 그럴 것입니다. 거울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물질적으로 물질적 확인을 하죠. 내가 오늘 머리가 좀 이렇게 기니까 앞으로 이번 주에는 못해도 잘라야 되겠네. 이런 물질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서 점검하고 그 다음 단계 변신을 꿈꾸는 공간이지요. 사실 변신의 터전이고 변신의 출발점입니다. 누군가는 거울에 비친 나의 물질적 이미지, 소위 거울 이미지를 보고, 아니야 이렇게 되면 너무 튀니까 엄마 말씀대로 얌전하게 입어야지 해서 과거의 수동적인 타협, 유니폼으로 다시 갈아입게 만드는, 뒤돌아서게 만드는 과거 회귀형, 복귀형, 관습과 제휴형 이런 선택도 사실 합니다. 이 거울을 공간을 통해서 내가 나의 변신의 정도, 내 변신의 가능성, 나의 수동적 타협의 가능성, 사회적 관습과의 제휴의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거울은 개인의 변신의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변신의 정도를 가늠하는 그런 혁신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이상의 시가 거울을 소재로 해서 쓴 시가 세 편 정도 되는데, 한 편은 상당히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거울 이미지, 그냥 왼손만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발표했던 시에는 초기작에는 그냥 악수할 수도 없는 차가운 공간 대립하고 있다가 오감도 연작에 있는 거울 시에 있어서는 그 거울 속에 나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이런 구상 자체가 사실 초현실적인 구상인데, 당시의 사정에서 보면 그런 발상과 접근법 자체가
낯설을 수밖에 없고 도대체 그런 발상은 뭐하러 해놨느냐라고 비난받을 소지도 있는 거지요. 요즘 같아서는 아마 유치원생 어린이들한테도 야, 거울에 있는 너 만나러 거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짧게 재밌는 이야기를 쓴다면 훨씬 더 즐겁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상은 이제 대면하고 있는 물질적 공간뿐만 아니라 대면하고 있는 그 이미지 속으로 침투해서 들랑달랑하거든요. 이 들랑달랑하는 무대, 새로운 무대를 하나 창조해낸 것이죠. 이상이 생전에 발표한 마지막 작품, 최후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본인이 한글로 쓰지 않고 영어로 썼는데 장난감 신부와 결혼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지금 여성을 장난감이라고 이렇게 토이라고 해놔가지고 여성을 비하한 게 아니야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토이라고 써놨지만은 마네킹 걸이라는 것의 변형입니다. 1900년대, 20, 30년대에는 패션 모델들을 마네킹 걸이라고 불렀어요. 요즘에 패션 모델을 마네킹 걸이라고 했는데 초현실주의의 문학 작품의 주요 모티브들입니다. 주로 이걸 초현실주의라는 말을 그 장명한 사람은 시인 아폴리네르인데 특히 초현실주의의 마네킹이라는 주요 오브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화가들로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바도르 달리, 조르지오 데 끼리코 이런 사람들의 그림에 마네킹들 마구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상은 마네킹이 그냥 가만히 있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네킹과 결혼한다고 그랬으니까 감각적으로 아까 거울이 물질적이었는데 거울 속으로 들어간다라면 변화되는 것처럼 이 마네킹에다가 변신의 장치를 줘서 신부로 전환시키고 이 장난감 신부는 목장까지 산보 갔다 와서 늘 우유 냄새가 난다. 그리고 온갖 색색까지 풍경을 외워 갖고 온다. 그래서 늘 갓난아이 같구나 우유 냄새가 나서 정말 감각적으로 그리는데요. 장난감 신부라는 초현실주의에서 사용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건 또 무슨 소리냐라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런 대상을 가지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가능성 거기다가 부여해서 장난감 신부한테 바늘을 주면 그 신부는 나뭐 온갖 것들을 다 찌른다 시집도 찌르고 시계도 찌르고 아주 자유로운 여성적 존재를 하나 여기다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시는 전체를 읽어보면 이상답지 않게 하드 앤 드라이 같은 것들이 약간 있지만 되게 따뜻하고 한편으로 귀여운 시입니다. 다만, 장난감 신부라는 요 토이 요 부분을 초현실주의의 마네킹 모티브다.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장난감 신부 살결에서 이따금 우유내 냄새가 나기도 한다. 머지 아니하여 아기를 낳으려나 보다. 촛불을 끄고 나는 장난감 신부 귀에다 대이고 꼬지람처럼 속삭여 본다. 그대는 꼭 갓난아이와 같다고. 장난감 신부는 어두운데도 성을 내이고 대답한다. 목장까지 산보 갔다 왔답니다. 장난감 신부는 낮에 색색이 풍경을 암송해가지고 온 것인지도 모른다. 내 수첩처럼 내 가슴 안에서 따끈따끈하다. 이렇게 영양분해를 코로 막기만 하니까 나는 자꾸 수척해 간다. 화가로서의 이력에다가 시인의 이력까지 더해지니까 문학과
마구 넘나들고 건축까지도 거기 공부했으니까 거기 수학적, 공학적 이런 시선이 더해져서 이상은 정말 원본 그대로는 참 읽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작품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1910년생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라서 그가 구사한 한국어에는 한자 어휘가 지금은 안 쓰는 한자 어휘가 너무 많고 동시에 과거에는 맞춤법 띄어쓰기라는 그 규정이 제대로 정비도 안 됐던 시절인데 거기다가 활자를 글자를 크게 했다 줄였다 했다 도형까지 집어넣으니까 띄어쓰기도 막 왜곡시키기도 하고 이상이 매우 서구적이고 도시적이고 현대적이지만 동양 고전에 대한 장자 얘기도 나왔다가 200도 나왔다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매우 복합적인 상황이어서 더더욱 어려워지지만 결국 서구적인 게 갖고 오고 현대적인 게 더해졌지만은 역사적 현실, 사회적 현실은 물론 동양 전통의 문예의식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 주체적인 그런 세계를 이상이 펼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학, 미술, 온갖 여러 장르들을 다양하게 넘날리면서 새로운 시선을 가진 이상은 결국 절망을 뒤엎는 역전 그리고 변신을 꿈꾸었던 시인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배후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차원의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할 것인가, 변신의 무대로 재도약할 것이냐, 이것이 이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핵심적인 상황들은 오히려 과거 시기보다는 오늘날에 좀 더 가까워질수록 100년이 넘은 시간쯤에 태어난 시인이지만 이제 100년쯤 지나서 오히려 더 이상이 구사했던 현대성, 모더니티, 그의 많은 기법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20대 후반 27의 나이에 그 무렵에 일본에서 잠시 있었는데 일본 경찰에 의해서 거동수상자로 끌려갑니다. 한 달여 뭔가 조사를 받다가 몸이 매우 허약해져서 일본 경찰들이 놔뒀다가는 괜히 사건이나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택시 태워서 그냥 보내거든요.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반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몸이 허약해져서 풀려난 직후에 이상은 27살의 나이로 일본 도쿄 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숨을 거둡니다. 서른을 넘기지 못한 나이, 이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직 청년 시절밖에는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영원히 청년으로서의 마음을 오롯이 간직한 그런 젊은 시인, 무엇보다도 현대성의 의미를 훨씬 더 앞서서 몸소 실천한 청년 시인, 이런 젊음의 시인으로 우리는 이상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젊다라는 것은 새로운 혁신, 변신, 변화, 역전과 반전의 가능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꿈을 가진 시인 이상, 이렇게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소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보니까 이상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해석을 좀 관습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교과서 속의 역사 속의 그냥 인물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물로 느껴졌어요. 이상에 대한 이해를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해서 보기보다는 요즘처럼 그냥 쿨한 청년, 도시 청년 이런 관점으로 친근감 있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이해의 길이 더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사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먼저 권민진님의 질문입니다. 박상순 시인님, 시인께서 왜 이상의 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시인 이상의 이력과 선생님의 이력이 좀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아마 그런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실 자란 동네조차도 이상이 자랐던 동네이고 그러니까는 동네 형 이런 측면으로도 이해될 뿐만 아니라 제가 저 또한 화가가 되려고 미술대학을 나왔고 시인이고 또 문학출판 편집자였고 하는 여러 가지 이력 등등이 이상과 좀 친연성을 만들었을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현경 백형종님의 질문입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교과서 외에는 이상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해외 시인들 중에서 이상과 견줄 시인이 있을까요? 해외 시인 중에서 이상과 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다와 초현실주의 이런 시도를 했던 화가 겸 시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특히 러시아 사람으로서는 마야코프스키 하지만 이 마야코프스키는 본인이 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미술대학 출신이고 또 네덜란드라든지 뭐 독일 이런 데 보면은 화가 겸 시인이기 때문에 시만 가지고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이런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는 시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상하면 너무 난해해서 범접할 수 없는 시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쿨한 청년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아, 좀 다르게 새로운 시선으로 이상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책 한 권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거나 친구가 되어주는 책, 때로는 여행이 되기도 하고 연서가 되기도 하는 책. 독서의 계절이라는 이 가을, 볕 잘 드는 작은 동네 서점에서 책 한 권 골라보는 건 어떨까요? 사세계 공동체 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